안녕하세요. 앱설인의 1회 출연자 앱설 광민입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인가요? 네. 네, 이런 거 첫 번째라 너무 영광스럽고요. 재미없을 수 있지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세요. 다 선수들이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 선수들 개인 위주보다 이제 서로 도와주려고 많이 하니까 다 편하게 얘기하면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경기를. 저가 공백이 있었고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든 게 저에게는 기회고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한 경기 잘하려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적응은 한 것 같아요. 좀 부담감은 솔직히 있었지만 일단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고 동료 분들이나 감독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서울이란 팀에 제가 오래 있었고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팀에 제가 수비든 공격이든 제가 해야 될 거를 일단은 하고 또 뭐 공격적인 면을 하는 거고 몸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붙으면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일단 저랑 88 친구들 웅이랑 요한이 대화 많이 나누고 팀에서 존재감이 확실히 크고 책임감이 강한 친구들이에요. 팀에 대한 애착도 워낙 커서 거의 고참급이니까 형들이랑 이제 어린애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대화도 나누면서 친해지려고 그러고 팀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친구들이에요.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원성 히어로? 그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바꿔야 쉽죠, 스포트라이트는. 근데 팀에서 꾸준히 일 하면서 그런 선수도 있어야 팀도 잘 되고 묵묵히 네, 제 할 일 하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비결이요? 많이 웃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항상 웃으면 복이 오니까. 네. 네. 보셨어요? 아니, 전 음소거하고 봤어요.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걸 찍어야 될 때 마음 심경에 대해서. 아니, 그때 그거 연습이었는데. 아, 그냥 연습을 그냥 이렇게 대충 했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놀림 많이 당했어요. 다음날에 다 빼밀리 빼밀리. 그게 자면서도 계속 들리더라고. 빼밀리 빼밀리. 그게 중독 있긴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해결해 주신 질문 어떤 거 같아요? 첫 번째요? 본인 연예인 누구 닮았다 생각하시죠? 저요? 아니 누구 말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닮고 싶은 분 배우 이동욱. 아니 다 욕먹는 건데 그래도 듣고 좋은 거는 그거 말하면 폭풍이 크겠죠? 아 이거 첸 들어봤어요. 첸. 아, 오 멋있어. 양봉업자신지 눈에서 꿀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죠? 꿀 떨어지게? 꿀 그게 없어가지고 네, 한 세 번 정도밖에 없잖아요. 일단 뭐 주태 저 2등 1등 주태 나 대성이 형이랑 주영이 형 공동 그 이외에는 원진이 좀 볼만하고 반대로 동생들이 밑에 종규 현철이 잘생긴 것 같으면서도 못생긴 것 같고 현철이 남춘이 남춘이가 있었구나. 아 남춘이도 까먹고 있어. 남춘 신기심이다. 남철이 1등. 몸보신 오리도 좋아하고요 소고기도 좋아하고 약간 뜨뜻한 육수 이런 거 백숙 오리 기름기 있는 오리 부양식 많이 챙겨 먹어요. 약이랑 이제는 거의 저한테는 집 같고 가족 같은 팀이고 다른 팀이든 뭐든 생각조차 안 해봤고 여기서
자리야 저도 있는 거고 계속 이 팀에 있고 싶은 마음이 커요. 만약에 2회 출연자를 지목해 주신다면 어떤 선수? 현수? 현수가 재밌나요? 말 잘하죠 그래도. 말 잘하고 현수. 근데 또 저도 사석에서 재밌어요. 인터뷰할 때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첸 들어봤어요. 첸? 네, 저를 이어서 2회 출연하게 되는 우리 현수 꼭 나보다 더욱더 재밌게 인터뷰했으면 좋겠고 꼭 파이팅해. 그냥 이 빨간색만 보면 힘이 나고 너무 기분 좋은 팀이에요. 일단은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니까 열심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많은 응원 드리니까 저희도 더욱 열심히 해서 꼭 이기고 좋은 경기 하여 많은 팬분들이 더 많이 경기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이 와주세요.